하이 실종 아니냐고. 여러분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진짜 피자 배달 분해. 뒤 오토바이 있을 것 같네. 피제리아. 유상은 태무. 한국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쿠팡에는 다 이렇게 옷이 좀 깔끔하고 특별히 없어요. 중국은 거의 다 이래. 진짜 거의 다 이래. 심지어 내가 아 이건 너무했다 이런 옷도 많아. 아 집에 한 이런 옷이 한 40벌 정도 있습니다. 100m 밖에서 봐도 보입니다. 태무지 태무. 태무가 뭐야? 그 알리 비슷한 거. 알리 익스프레스랑 비슷한. 알리나 태무나 똑같은 거야? 근데 둘이 회사가 다르더라고. 태무가 조금 더 많아요 화려한 게. 왜 태무가 화려한 게 많아? 모르겠어. 거의 이만하게 봐 옷이. 구겼나 봐 이거를. 그냥 갖다 던져놓더라고 앞에다가. 아 태무 솔직히 감아놨어. 알리는 알리도 중국 거 아니야? 알리도 중국 건데 아 예전에 알리 거를 샀는데 석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가위로 다 잘라버린 적이 있어. 짜증 나가지고 휘발유 보냈냐 이런 적도 있었거든. 아 반품이 안 되니까 오는 데 일주일씩 걸리니까. 태무는 그나마 좀 괜찮다. 아 진짜? 태무가 퀄리티가 더 좋다? 아니 이게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아 이런 거는? 어, 이런 게 있다. 알리보다 조금 더 많다. 우리나라 남자 컬러는요 보통 화이트, 블랙, 네이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셔츠 같은 거를 검색해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왜 사는데 근데? 어? 이런 걸 좋아해요. 당연히 저 정도 되는 거밖에 없다고. 저게 맥스라고. 진짜. 맥스.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 네 여기 필리핀은 가려면 이제 이런 걸 또 입어줘야 되니까. 오프닝부터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고. 그냥 쉬는 청년 44만. 역대 최대 75%. 이럴 생각 없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QWER 고민 중독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그냥 쉬는 청년 44만 역대 최대 75%는 일할 생각 없다 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라고 말한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일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쭉 쉬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일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돈 벌려고 하기 싫은 일도 했던 반면에 요즘 청년들은 제도가 또 잘 돼 있으니까 단기 알바로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또 꼭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가 날 때까지 일단 계속 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쉬다 보면 쉬는 것도 지겨워서 돈 벌고 싶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뭐 머리 좋은 분들이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부동산 문제가 또 크지 않겠습니까? 또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모아도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포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뒤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일해야 돈 벌고 또 돈 벌어야 나도 꾸미고 그래야 또 연애도 결혼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대신에 막말 일침을 쏘고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코너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막말을 준비하고 대기 중이니까요.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케부쿠로가 동네 이름인가?
정호? 이케부쿠로 무테키야 라면집. 아, 이케부쿠로 동네 이름 봤어. 무테키야는 브랜드 아니에요? 어 이런. 무테키야는 라면 종류인가? 아, 처음 들어보는데 무테키야라는 말. 나도. 먹을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게 이름 같긴 하네요. 무테키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421님 소개팅 했는데 차였습니다. 연락해도 되냐고 하니까 죄송하대요. 그리고 톡에 숫자 1이 안 지워집니다. 저 혼술 한잔 해도 되죠?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조영국 씨가 옆에서 상스러운 손짓을 해서 동작에다가 땡을 쳐드렸습니다. 네. 두 잔 드세요. 예. 0922님, 큰아들이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군 휴가를 나왔는데요. 너무 무뚝뚝해요. 속상하고 서운하네요. 배디는 어머님께 다정하시죠? 제가 딱 이런 스타일인데. 완전 안 다정. 예. 무뚝 그 자체. 제 어머니 폰에 제가 무뚝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아, 그 정도면 답 없지. 네. 아, 무뚝이,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정의, 저장의 성의가 없으신데, 무뚝이가 아니라 무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뚜. 무뚱 아니냐고 하신 분 아닙니다. 예. 자, 5049님. 어머니가 한우를 가득 보내주셔서 주말 내내 고기만 먹었어요. 배에 기름칠 많이 하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동안은 행복했어요. 어우, 뭐 완전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네요.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속이 안 좋다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고. 4928님, 야구를 얕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여름 야구장에 처음 가봤어요. 다시 안 가려고요. 땀으로 티셔츠가 다 젖어서 옷이 무거워진 느낌 아세요? 사람 열기로 더 더웠나 봐요. 혹서기에는 사실 스포츠 보러 가면은 뭐 땀 범벅 들 각오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거고. 고척도 덥다. 돔구장도 좀 덥다. 그렇죠? 아무튼 좀 시원해지면 또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게 경기장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경기장 갈 수 있는 최적의 날씨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목과 관계없이 이제 모든 스포츠는 우리나라는 그냥 돔구장에서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와도 상관없고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모든 경기장이 이제는 실내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구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머리가 밋밋해서 화려한 복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입니다. 네. 네. 자, 이 꾸러기 모자를 쓰셨네요. 네. 돌려 썼습니다. 뒤로 쓰셨는데. 네. 보통 뒤로 쓰면은 사실 이 그 뒷부분에 네. 앞머리가 시작 나와야 되는데. 아, 앞머리도 있어야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나와?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여기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네, 딱 써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확실해. 네. 혜림86님, 용국님 베테놀 때마다 입는 옷이 너무 화려한데 디자인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 직접 사신 옷인가요? 그런 옷이 몇 벌 있으세요? 한 42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휴. 진짜 올 때마다 다 달라. 네, 필리핀 갈 때마다 한 번씩 11벌씩 구매를 하는데 네. 이제 중국 쇼핑몰에서 그것도 오래 검색합니다. 비슷한 게 많더라고. 중국 쇼핑몰이 오픈하면서 정용 씨에게는 신세계가 열렸죠. 아, 나 너무 좋더라고. 예. 처음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후기가 좀 안 좋아서. 딱 봤는데 첫 번째 벌써 야 이거는 경극에서 입을 옷인데 이런 옷 있잖습니까? 싹 주문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쵸? 저렴하고 화려하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위아래 세트인데 이게 한 3만 원 초반?
아. 이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고르려면 일단 찾기도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그렇죠. 찾았다 하더라도 없어. 가격이 훨씬 높은데. 그렇죠. 조영국 씨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쇼핑몰을 키면 다 이런 거야. 알고리즘이. 너무 화려해. 예. 무슨 네온사인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릅니다. 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쇼핑몰보다 좀 떨어지는 건, 옷이 석유 냄새가 엄청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비닐 뜯었을 때 확 올라오는 석유 냄새. 아, 심각해요. 예. 그 다른 냄새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아,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냄새 뭐예요? 막 무슨 음스? 막 이런 냄새 있어요. 아, 진짜로 안 되니까. 옷에서 무슨 음스 냄새가 나요? 양말 냄새 막 이런 거 나요. 양말 냄새요? 오래된 양말 냄새. 그걸 세탁기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진짜 안다고 하신 분 있고. 그거 봐. 이분 입으시네. 이분도 그거 구매하신 분이네. 젖은 네. 양말 냄새 난다고. 네, 이게 나요. 아, 그런데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이제 이거를 열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요즘엔 그냥 그 열면서 세탁기로 던집니다. 아, 이거 환기시켜놓고 해야지 사람 잡고. 예. 옷 만드는 공장에 음수도 같이 처리하는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저는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입고 다닙니다. 아, 그렇죠. 네. 베디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거의 없어요. 아, 저는 이제, 네. 그쵸. 저는 이 정도로 화려한 거는, 저는 항상 블랙 위주로 어두운 그렇죠.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비나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베디 스타일은 아예 없다. 맞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중국으로 가자. 고무줄 바지는 많을 거야 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아, 거의 다 고무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내 스타일인데. 색깔이 화려해야 되니까? 노랑. 안 돼, 안 돼. 블랙. 주황 이런 거 입어야 돼. 블랙이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용국이 형님 옷을 베디가 벌칙으로 입은 거 보고 싶어요 라고 7661님이 보냈는데. 아, 5XL까지 있습니다. 사이즈는 또 천차만별이네요. 5XL까지 있어요. 초반에 이제 옷을 잘못 주문했다가 이제 살짝 넉넉하게 입자. 그래서 이제 2XL을 입었는데, 야, 거의 쌀푸대기 왔어, 진짜. 이만해, 이만해. 그냥 버렸거든요. 어차피 반품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륙의 다양성이. 네, 완전 되죠. 특이해요. 그것도 냄새가 난다. 잘못됐다. 그렇군요. 네. 자, 그나저나 베텐에 단톡방이 두 개 있습니다. 네. 1기방, 2기방. 예, 그래가지고 이제 1기 멤버들이 이제 거의 다 졸업을 하고 정용국 씨만 남아있고 2기가 이제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그쵸. 새 멤버들을 위한 단톡방을 하나 팠는데 네. 뭐 가끔 소통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소통 안 하긴 하는데 그렇죠. 정용국 씨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슬프게도 두 방에 다 초대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나 이거 지금 알았어, 대본 보고. 몰랐어요. 네. 아, 대본조차도 아예 몰랐다. 뭐 방이 있었구나. 아, 그럼 그게 그거구나. 보통 그 방은 이제 1기들 소통방이 아니라 네. 뭐 1기, 2기 모두 회식을 한 다음에 사진 공유용으로 만드는 방이거든요. 아. 사진 보내려고 바로. 근데 정용 씨는 회식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지 올린 방이 2기 방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기 방이에요. 2기 방인데, 뭐 이제 정용 씨가 없길래 초대를 했어요. 네. 2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상스러운 소리에서 지금 강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 내가 상스러운 소리를 왜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밖에 안 했지. 예. 네.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아, 불편하네요. 네. 자, 이번에 정혜인 씨 공연을 같이 보고 회식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고. 아, 전 단칼에 거절한 게 아니라 난 공연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단칼 거절이 아니라 영구 거절. 네, 난 공연을 그냥 싫어한다. 앞으로도 부르지 마. 아니, 예인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차스 하면서 공연을 한 2만 번 한 것 같아요, 진짜. 보고 하는 거를. 그 공연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네네. 여기에 그냥 예인이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난 공연을 싫어해. 네. 아,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식은 왜 안 나와요? 회식은 이제 어떻게 하다 못 간 거고. 못 간 거예요? 네. 회식 가면 또 성재 씨가 얘기하잖아요. 뭐. 형 좀 떠들어봐. 내가 언제 이렇게 갑질하듯이 했어. 저거 약간 변형은 됐는데. 내가 언제 형 떠들어봐 이랬어. 아, 그럼, 오히려 반대로 형 조용히 좀 해. 그런 거 했었지. 네. 그리고 해동적과 맥주 시작 자꾸 시키고.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이런 얘기하지. 내가 언제 떠들어봐라 그랬어. 광대 취급을 했어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나갔던 거고 예, 공연은 뭐 예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죠.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7878님 용국님 혹시 베트남은 안 가셨나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로 혼자 가는데 네. 40대 남자가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40대 남자는 뭘 해도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 뭘 하는지.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소문내지 말고 혼자 있다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도 궁금해하지. 전 세계 어디서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찍어서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에 맞게 누르지도 않고 다 남들이 했던 거고. 왜냐면 남자들은 사진을 대충 찍어.
포샵도 많이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도 잘못됐는데 사진은 더 잘못됐잖아. 보통 뭐 막 보고 이게 좀 가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모래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박항서 감독 코스프레하고 가면 좋을 거라고 하시고 있는데 코스프레 어떻게 해요? 일단 머리를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머리를 밀고. 네. 네. 자, 지민님, 용국님 네. 검색했더니 키가 180이 넘는다고 나오네요. 작아 보이신다고 함부로 생각했네요. 근데 키가 180 진짜 넘으시나요? 이거 함부로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180이면 딱 180.0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177이었어요. 그 이후로 3cm밖에 안 큰 거지. 잘못됐지. 미리 많이 성장했네. 네. 그때 이제 급성장을 해놨고, 이제는 이제 멈춰있다. 나이가 드니까 좀 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70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다시. 얼마 전에 종합검진 했을 때 179.6인가 나오더라고요. 4mm가 줄었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해마다 4mm 주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없어서 준 거다. 머리카락 발이 4mm 정도 있는데 그게 없어서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줄긴 줄더라고요. 그렇죠. 네. 허리가 굽어서 그런 거다. 다 굽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딱 잘못됐죠. 자, 막나가는 요관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요관 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5382님, 여자분입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준비 중인 걸 눈치챘습니다. 일단 남친이 결혼하고 싶다는 티를 몇 번 내기도 했고요. 첫 소개팅에서 이 여자랑은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전 남친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저도 남친이 싫진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프로포즈 받고 어영부영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일방적이네요. 네, 프로포즈를 다른 여자한테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선물을 내가 준비했어. 보통 이걸 나한테 주면 내가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선물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딴 데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사회생활하면서 눈치가 그렇게 빨라서 좋을 건 많이 없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도 나왔던 사연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연애할 때는 여자가 좀 갑이고 결혼해서 남자가 좀 갑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네.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좀 지나면서 예전만큼 못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 감정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지금 당장 결정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스 오 노를 고르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요식행위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절을 하면 남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걔도 알고 있지 않을까? 거절할 수도 있겠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걸어가야 되나?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일방적인 분이면 남자는 지금 여자분이랑 네. 마음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여자분은 네.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음흠. 승낙을 했어. 근데 예전에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애가 사귀자 그래. 이거 머리 아픈 상황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걸리는 거고 이게 지금 결혼 생활이랑 약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남자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좀 덜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있는 여자분이라면 저는 결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혼이야. 오래 가면 한 2년 가겠다. 반지 사이즈 보고 결정을 하는 분이 있고요. 반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반지로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무리 비싸봤자 별로 뭐 몇 캐럿짜리 이런 거 아닌 이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벌이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얼굴도 그냥 그런데 벌이까지 그런 것 같아서 네네. 이제 둘 중에 하나 뭐가 났으면은 괜찮은데 나를 혹하게 하는 뭔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친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난 이것도 모르고 혼자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남자가 불쌍하다. 풍선 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우차사 공연을 할 때 예. 대학로에서 이런 걸 가끔 합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해줘. 어, 프로포즈 그 모아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예, 예. 여기는 2만 원이 더 비싸요. 왜냐면 가운데 몰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여자분이 거절하는 걸 봤어요.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 여자분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네요, 진짜. 네. 이제 대충 우리가 쓱 본단 말이에요. 예. 공연 전에 야 오늘 프로포즈 팀 있니? 그러면 어, 저 두 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 예. 근데 이제 대충 얼굴을 보고 아, 공연이 끝날 때쯤 이제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요? 프로포즈 한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박수를 안 쳐. 어. 여자들이 오 쳐. 옆에 다 같이 쳐. 얘네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막 치고 이렇게 오 소리 막 질러. 예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조명이 싹 바뀌면서 남자가 딱 올라오죠. 개그맨들이 하는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남자분은 무릎을 끌어주시고 오늘 준비한 꽃다발 준비해 주십시오. 어디서 또 보험관 있어가지고 무릎을 탁 꿇어요. 예. 말을 엄청 더듬습니다,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반지랑 꽃다발을 딱 줬는데 여자애가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어. 아니, 이거 멘트 치고 엔딩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5초 정도 말을 다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서, 그래서 조용히 해! 니가 뭐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차세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아, 그 분위기는 진짜 앞에서 안 당해보면 몰라요. 아. 사람 많은 데서 프로포즈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때 객석이 한 150석 이 정도 되는데 만석이었거든요. 왜냐면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 사람 많을 때 예약을 한 거야. 여자분도 웬만하면은 다 오케이를 해요. 예. 근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거는 미안해 느낌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 거절하면 그 공연장에서 분위기 수습은 어떻게 할 거며. 네. 어쨌든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직전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끝나고 예. 15분 정도 뒤에 런닝타임이 더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앉아서 또 봐야 되잖아. 그 남자분은 네. 거의 그 내무반 들어온 이등병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난 얘를 어디를 보는지도 몰라 지금. 공연을 여기라고 했는데 저길 보고 있더라고. 야, 다른 사람들 관객들도 그분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도 공연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 와. 근데 반전은 뭐냐면 여자분도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았다. 자,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결혼은 감정보다는 돈입니다. 돈 있으면 오케이 하자. 예. 이런 거죠. 뭐.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옵니다. 여자가 예뻤으면 좀 괜찮은데 별로더라고요.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 남자애가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은 것 같더라고. 지도 알고 있었나 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공연장에 와가지고 특히 컬투 공연 무조건 있어. 거기서 프로포즈하고 막 객석 막 1,0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남자애들은 다 옥수리 박수치시고 와가지고 관심 하나도 없고. 프로포즈는 공개된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남자들의 입장인데 또 사람 많은 데서 받고 싶지. 왜 저 또 그러고 가? 아니,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면 말을 거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젊은 친구들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 아 그래? 아 공개된 데서는 노노? 우리 후배가 예전에 그 아는 여자의 집 앞에서 프로포즈 해주려고 하트로 촛불 만들다가 경별 씨가 꺼지려가지고 다 불러요 이거 그래가지고 다 끄고 여자분들은 모르는데 준비를 엄청 하더라고요. 트렁크 열면 풍선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랑해 뭐 결혼해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혼자 리허설 막 해야 되고. 40대 의견 어때? 공개된 게 더 좋아? 공개. 아니 여자애 거의가 다 공개된 거 싫어할걸요? 뭐? 진짜 누가 좋아해? 어, 좋은 애도 있다니까? 진짜 있어? 완전 소수일 것 같은데? 그럼 난 뭐 남자랑 얘기했니? 여자한테 물어. 있어. 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내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는 애들이 있다니까. 난 더 이해 안 되는 거기 앉아서 박수를 왜 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혼자 왔는데 남자친구도 없어. 그럼 박수 막 치는 거야 이렇게. 다쳐 여기 막. 돌잔치라니 박수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남자들이 또 이제 그런 거에 우리 나이 때는 많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 사람들 있을 때 해줘야 되나. 이걸 많이 했었지.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우린 더 싫어. 그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참 힘듭니다. 힘들어. 일단 그 공연장 같은 데, 그러니까 공개된 데는 모르겠는데 공연장 같은 데서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길 때 끌려 나가는 것부터가 최악이잖아.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짜 꼴보기 싫은 건 남자가 울어요 막. 군대를 갔다 와서 기다려줬고 콧물이 막 두 명이 막 아 들어. 둘이 꼭 끌어안고 그래서 아 이제 우차사 세코나 느낌 난다. 여러분 리얼이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엄청 많아요. 어린 친구들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한 30대 후반 이런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고 많이 까입니다. 프로포즈를 보통 야구장 이런 데서 하는 경우 있잖아. 야구장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대놓고 한다는 얘기잖아. 야구장 프로포즈도 9회 말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5회 했는데 거절했어. 그러면 나중에 4이닝은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집에서 보는 걸로. 다 남자들은 오케이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지? 이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한국 시리즈에서 프로포즈 했는데 까였어. 집에 가야 되잖아. 그 티켓 놔두고. 이거 누가 찍어서 박제로 돌아다닌다. 어, 진짜 잘못됩니다. 얘네 둘이 이상한 거야. 아니요. 근데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 뭔가. 까일 때도 둘이 있을 때 까야지. 사람 있을 때 까여봐. 사랑해! 그랬는데. 미안해, 그러면, 어? 혼자 꽃다발 이렇게 들고. 거절을 하면은 그 들고 온 꽃다발이나 이런 선물도 안 받았는데 주는 건가? 여자가 꽃만 받고 아 그때 당시는 남자가 나랑 결혼해 줄래야 꽃다발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멘트가 뭐라 그러냐면 자 꽃다발 받으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 대답하세요. 셋 했어 근데 대답 안 하네. 셋 미안해. 아. 꽃은 받은 상태. 어 받은 상태. 다행이네. 꽃을 남자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면 그건 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객석에서 그럼 돌려줘요. 꽃을 갖고 그럼 반지는 뚜껑 열은 거야? 반지 열었지. 그러면 반지 지갑 다시 닫아? 지갑 갖고 있어. 다시 닫아. 다시 가져가? 블록하게? 줬던 것 같아 이렇게. 주머니 넣든지 뒷주머니 넣든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네, 별의별 경우 다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 금은방 같은 데는 프로포즈 실패 반지들도 매물로 오! 많이 있겠네. 제가 예전에 그 커플링 팔러 갔을 때 몇 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금 반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이제 헤어진 애들. 아니, 그러니까 커플링이 그렇게 되지만 프로포즈 반지는 끼지도 않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다른 여자를 기다리는 문학 작품처럼. 네.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새 건데 미개봉 새 제품. 개봉 새 제품. 제일 어이없는 건 뭐냐면 결혼식장 행사 가서 결혼식을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엄청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혼인신고, 다음 결혼식, 그 다음 프로포즈인 경우, 결혼식장에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나랑 결혼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거부를 해도 되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 그런 게 있습니다. 퍼포먼스지. 네. 쇼지쇼.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1583님, 여자분입니다. 친한 남사친이 저만 보면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남사친은 친구로서는 재밌는데 소개시켜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그 남사친이 부담스럽대요. 매번 소개할 사람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도 난처한데 이럴 땐 남사친한테 뭐라고 둘러대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줘도 될까요? 아 지금까지 둘러댔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아, 넌 안 돼. 얼굴 자체가 잘못됐어. 네. 보통 사람들이 소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서 예. 아, 얘는 뭐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라서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는 뭐 학교 그냥 그렇고 얼굴 그냥 그래. 할 게 없네.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난 재밌는 사람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자꾸 욕심을 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날 잡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나를 잡고 이 얘기한다는 게 남사친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내가 소개할 때 너를 뭐라고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난 생각해봤는데 생각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그 러블리즈 지혜 씨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달라고 한번. 아 진짜 친구가? 아니 얼굴만 보여달라고. 예. 그 내가 지혜한테 너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니? 네가 뭐 돈이 많이 잘생겼니?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단 말이야. 화를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예. 그냥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소개팅 여한테 너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걔가 너한테 이렇게 호감을 가질까? 음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예. 그래야지 본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주변 친구들이 다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건 이제 완전 잘못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됐다. 알겠습니다. 둘러대다 보면은 계속 연장된다. 그렇죠. 예,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너 얼굴 돌멩이 닮았어. 얘기해야지. 너 얼굴 돌멩이 닮았어. 그거 알아듣잖아. 어, 그게 다야. 이렇게. 예. 반려동물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런 느낌이지. 예. 이다은님, 여자분입니다. 네. 친구랑 저는 만날 때마다 밥값을 번갈아 가면서 내는데요. 친구가 제가 내는 차례일 때 몇 번씩이나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오더군요. 아이도 있어서 가격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또 가족들을 데려오면 돈 적게 내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바로 일침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다은님께 용국이의 일침. 그지야! 그만 데리고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정용구 말투잖아, 이거는. 와, 뭐 무료급식 써요, 여기가? 계속 데리고 오네, 사람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줘야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베풀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된다. 이것도 다 계산하고 만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아, 그래요? 이번엔 내가 밥값을 내는 순서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고 다음은 제가 내는 순서니까 근데 뭐 애기니까 좀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쌓이면 진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한마디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안 보고 말 거야, 여기서. 한번 질러야지. 아, 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은근히 이게 네. 비용이 많이 깨지는 건데. 그렇죠. 네. 애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너 닮아서 많이 먹겠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진짜 돈 문제가 앞으로 앞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다 계산되고 있는 거 알죠? 네. 밥값은 내가 얼마나 했고 초코빅값은 제가 냈는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죠. 아, 이건 손 넘었네. 나중에 시아버지 오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가니까. 어. 이거는 무조건 싸우면 되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팩폭이 필요하다. 예, 이게 예. 이제 묻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일 안 하니 돈이 없어. 왜 그래? 이렇게. 왜 그래? 니네 남편은 예. 뭐 하는 사람이야? 자, 5167님. 네. 동네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맛없으면 가져와요. 자신감 넘치게 말하시길래 사왔는데 맛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혹시 이럴 때 정말 다시 가게에 다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아, 이 아저씨가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일침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진짜 가져오면 어떡해. 이거 갖고 오는 사람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저 예전에 이런 적 한번 있었습니다. 어, 맛없으면 가져와요. 갖고 왔어요. 어. 근데 그것도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통 팔 때 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빼먹은 거. 그것도 한번 갖고 갔습니다. 아저씨가 인상을 엄청 쓰시더라고요. 어. 왜요? 안 닿는데요? 아, 그래? 아, 이거 드신 거예요? 예. 네. 바꿔, 예. 네. 가져가세요. 예. 네. 인상 엄청 쓰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네, 저 어릴 때였는데. 잘못하면 맞았어, 거기서. 예. 어. 가져오는다고 진짜 가져가고 이거 약간 그 하는 말이죠, 그냥.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고 갔다 온 사람도 많아. 이미 몇 개 와 있다고 지금. 다 맛없는 거예요. 어,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 맛없어도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맛없으면 가져와요 하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반품할 수 있는 멘트인 건지 법적으로. 그건 모르겠지만 네. 보통은 이거를 진짜로 가져온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렇죠. 예. 아저씨가 진짜 싫어합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녹음해 놓자라고 하신 분이 드시지 마세요 그냥. 네. 이게 이제 복불복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장사하실 때 단 거가 몇 개 들어가고 그렇죠. 안 단 게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장사하시는 입장을 좀 고려하시면 가는 것도 맞지만 이게 좀 가기가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네. 근데 10만 원치 산 것도 아니고 5천 원치 샀는데 바꿔줘요 그러면 얼마나 알받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차 밀릴 때 네. 나타나서 파인애플이나 수박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맛있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파는 거는 맛있죠. 그러니까. 예. 당도 체크하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시식만하고 한 번도 산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그 창문 내리고 네. 파인애플 같은 거 썰어서 이렇게 주면은 그렇죠. 와, 기가 막혀요. 아. 꿀을 발라서 파시나? 아니, 실제로 저희 예전에 가게에서 이제 앉아 있으면 파인애플 차가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파시는 거 보면 진짜 슬라이스로 얇게 잘라서 딱 주잖아요. 예. 아, 칼이 거의 목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드셔보세요, 사장님. 예. 안 사셔도 돼. 드셔보세요. 칼이 들어와서 찔리겠네, 사람을. 어. 몇 번 사는 경우도 있거든. 아, 그건 무서워서 사야 되네. 어. 예.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해수욕장 가잖아요. 예. 파인애플 진짜 많았어요. 아. 거의 여기까지 와, 진짜. 사거든. 그럼 먹으면 거의 무야부. 생 이게 누칼협이다라고 하시면. 오,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친해져가지고. 아니, 주시는 건 맛있는데 가끔 좀 싱거운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냐면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냥. 네, 다르지, 네. 앞에. 쇼윈도랑 뭐 그렇죠. 뒤에서 파는 게 달라요. 어쩔 수가 없고. 그렇군요. 네,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자, 익명 임님, 남자분입니다. 네. 얼마 전 회사 내 조사가 발생했는데 네. 팀장님이 5만 원 부조를 부탁하며 다음 달에 주기로 하셨어요. 아, 다음 날 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소식입니다. 제가 평소에 돈 관계는 확실한 편이라 매일 팀장님 얼굴을 보면 5만 원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럴 땐 돈 달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아, 모든 게 다 잘못됐네요. 그러네요. 조사하는데 5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네. 어, 물가를 아예 모르시네. 요즘 10만 원인가요? 그렇죠. 아, 기본 10만 원이지. 이게 물가가 갈비탕에 지금 16,000원 받아요. 예, 예. 보통. 냉면이 13,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5만 원을 주는 거는. 그 회사 팀장님이 냈다거나 직급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반려견 조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너무하잖아요. 예. 금액도 적었고 돈을 주지도 않고. 으흠. 근데 저는 이 사연자의 입장에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줬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못하지? 저는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5만 원 주셔야죠.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용욱 씨 같으면 5만 원 주셔야죠. 저는 보자마자 얘기합니다. 팀장님 어제 제가 대신 내고 왔습니다. 얘기하면 알아서 주겠지. 그렇죠.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아니, 어, 그래가 아니라 5만 원을 달라고요. 얘기를 해야지.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5만 원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되면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네, 무조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팀장은 솔직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살짝 까먹은 것 같습니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 관계는 상기시켜주는 개념으로서도 꼭 말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고 빌려준 사람들이 네, 기억을 많이 하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집 문을 두들기는 채권자는 기억을 하더라고. 그렇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금액 아니니까 이거를 물어본다 그래서 의의가 상할 일도 없고 네.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버릇으로 잘 안 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 예, 버릇처럼. 네, 예. 그때는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괴로워하지 마시고 바로 좀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익명 임님께 용국이의 일침. 팀장님 얼굴 자꾸 5만 원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떻게 얼굴 부르기지 뭐. 그렇죠. 예. 예. 5만 원 좀 그렇다. 그치. 예. 5만 원 자꾸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계좌 이체됩니다. 예.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계좌 이체됩니다. 신사임당 얼굴 아니냐고. 톡으로 계좌번호 보내놓으면 됩니다. 보통 얘기했을 때 계좌번호 보내놨습니다 라고 얘기도 됩니다. 아, 그거 깔끔하네요. 네. 예. 차단돼 있으면 안 갖고고요. 네. 일이 안 없어져. 익명이님 네. 어, 여자분입니다. 시아버님 생신을 까먹었어요. 어. 일주일이나 지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물어보니 남편도 시누이도 까먹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 그치만 저는 며느리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눈치 보여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고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왜 잘못 보내신 건가요? 예. 복구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고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갑자기 쓰신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가 뭐 주문 넣다가 저희한테 이거까지 붙어온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쓰시다 아버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자기소개서 느낌 살짝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나고 다른 데다가 아버님 네. 해병대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 아버님 세장가 되실 때 저희 아버님 해병대 출신이고 헤로트라서 좋아하는데
무슨 새 장가를 들어요? 아니 자기소개서 느낌이 있다는 거지. 예. 예. 이거 어디 뭐 티켓 뭐 응모하고 이런 데다 보내실 거를 저희한테 잘못 보내신 거예요. 네, 너무 급하게 쓰셨다. 예. 경품 요청. 다 까먹었다는 얘기인데. 예. 아, 엄청 서운하시죠. 근데 이제 뭐 선물이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설픈 선물 줄 바에 현금 드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서운하셨는데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업어가지고 드리는 게 낫죠. 아, 약간 그 연체이자처럼. 네. 아, 아버님 너무 죄송해요. 할 때까지도 인상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넣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20만 원 더 넣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넣었습니다가 이게 통하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는 서서 얘기해도 되고 좀 더 넣었으면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다. 수평 레벨까지 가는 거지. 그러네. 네. 두툼한 게 딱 주시면 아버님이 뭐 해병대랑 트롯은 전혀 상관없고. 이거 뭐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 출신이시고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뭐 이거에 공통점으로 갈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뭐 임영웅 씨 콘서트는 너무 큰데. 그렇죠. 아, 해병대 출신이라고 시아버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제대한 지 50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기억나지도 않아요. 네. 앞에서 뭐 트로트를 부른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이거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다가 정중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체이자를 드리면 X가 어느 정도면 적절하겠습니까? 미니멈 50은 가이죠. 아, 50이 미니멈. 네, 미니멈. 남편도 네. 까먹었고. 네, 남편이 한번. 일단 제일 괘씸하네요. 그렇죠. 본인 아버지 생신을 까먹으시고. 친아빠 아닌가? 갑자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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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으로 시작해라. 그렇죠. 네. 해병대 캠프 보내드리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잘못되신 분이네요. 해병대 캠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희가 대신 띄워드립니다. 네. 아버님 해병 출신이고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근데 짜증 나긴 하겠다. 야, 어떻게 자식들이 다 까먹었네. 더 웃긴 건 아버지도 까먹었어. 어? 내 생일이야?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나이 들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족들이 이런 걸 해주는 걸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35 줬었나? 5만 원 잘 썼다. 둘이서 얘기 안 하잖아. 누구이서 얘기 하잖아. 모두 보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756님. 성별 알 수 없고요. 이직 2개월 차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경리가 자꾸 궁금한 게 있다면서 일 관련으로 하루에 두세 번씩 연락을 합니다. 저 언제까지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전화라서 그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저도 정신없는데 번거롭네요. 용국님이라면 자꾸 전화 거는 전 직장 동료에게 뭐라고 일침하시겠어요? 경리가 자꾸 전화를 한다. 짜증난다. 일침을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경리가 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만해 전화! 검색해 모르면. 자꾸 물어봐. 이게 사람이 호감이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이미 차단된 얼굴로 전화하기 때문에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돈 빌려달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별로 이렇게 안 궁금하게 생긴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럼 돈 얘기까지 다. 네. 네. 귀찮지. 그렇죠. 이게 근데 이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직종이 있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을 못 구해서 그 일을 누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경리분이 여자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여자분들은 궁금하면 참 잘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은 희한하게 안 물어보는 거 아시죠? 안 물어봐. 그렇죠. 제가 처리하잖아. 길 물어볼 때도 그렇죠. 예전에 내비 없을 때 예. 산속 헤매는 애들 많았어. 차가 산에 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여보 맞아. 맞대니까. 산중턱에 와 있잖아. 예. 희한하게 남자들 안 물어보죠. 저도 안 물어봐요. 자기 감으로. 네. 아, 이건 참 희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싫거든. 예. 귀찮은 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지 말고 대답할 일 만들지 말자. 이게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길을 물어봤을 때 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남이 대답해 줄 때 네. 그게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이러면 그래서 그 건물에서 꺾으라는 거야. 이 건물 꺾으라는 거야. 여길 끼고 꺾으라는 거야. 아니면 그 전에 꺾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쵸. 어차피 대화에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내 감으로 간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했으면 옆에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다음 골목이에요. 보면 아 몰라 이제 가둬봐. 이제 다른 중동에 와 있는 거. 귀찮은 걸 진짜 너무 싫어하더라고. 맞아요.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상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여자분들은 많이 물어보고 가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거나 정확하게 수행되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큰 방향 자체는 잘 안 틀리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큰 방향 이쪽이구나. 이쪽은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지방 한번 갔다가 그냥 그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실제로 뭐라 그랬냐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적당히 가다가 우회 전을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예. 너무 그때가 내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적당히 가다가 우회 전을 해. 근데 진짜 적당히 가다가 우회 전을 했는데 거기가 나왔어. 너무 신기했어요. 정확한 말이었네. 예.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아, 우리 솔직히 예전에 내비 없을 때는 네. 너무 신기했던 게 요즘에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내비도 없었는데 어디를 돌아서 나오면 내가 서 있을 거야. 이쪽으로 와. 집에 앞에서 그걸 다 찾아간 게 나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인터체인지에서 빠져.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지금 보면 제가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는데 전 장군처럼 좀 얘기했단 말이죠. 장군님을 모시고 내비도 없이 저를 운전을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열심히 미리 산속은 잘 알겠다. 미리 지도라고. 네? 산속 산도 군부대를 네. 막 찾아가. 자기 아들이 공무하는 부대를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데 군부대는 내비 지도에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예전에 예. 그걸 느꼈어요. 산에서 밤 되면 길을 잊어버린다 그러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공감을 못 하고 있다가 예전에 촬영 때문에 한번 올라갔는데 서프라이즈에서 예.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진짜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 둘이 없으니까. 거기를 차로 가면 진짜 여러분 길이 어딘지 아무데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우리 얘기 있네요. 요즘은 참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다. 예. 네. 다 필요 없다. 우리 얘기다. 자, 네.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어떻게 그걸 운전을... 나 궁금한 거. 군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는 전체 다 에어컨이 없나? 아니, 사지차는 있지. 사지차 말고. 군용 60 트럭. 없지. 아예 없지? 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 있는 히터랑 에어컨 다 있는데 에어컨이 겨울에 나오고 히터는 여름에 나온다. 그렇게만 얘기해. 아니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우리나라 여자 헬기 조종사인데 카메라를 딱 잡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쭉 막 사격하더라고.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히터는 있었던 거 같아요. 히터는 나오겠지. 히터는 엔진 열이 있으니까. 잘못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꼭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선물 비타민 B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정영욱 씨와 또 함께 했는데. 네. 또 다녀오시나요? 또 갑니다. 네. 조회수 너무 안 나와. 네?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네,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이거 나이 70대까지 아이디어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터져가지고, 예. 좀 잘난 척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루시의 빌런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자라 옷 예쁘대. 아, 여러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세탁소에 다리 5,000원. 5,000원. 이거. 위에 거 한 벌당 5,000원. 왜 세탁소가? 다리는 게? 응. 왜? 옷을 이렇게 구겨서 던지나 봐, 진짜. 자국이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못 입어요! 아, 처음에 다릴 때? 처음에 다릴 때. 여기 속이 냄새가 있는 거 다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진짜. 갖고 가서 이제 빨아서 갖고 가면 다려주지. 아저씨가 이런 옷은 어디에 쓰는 옷이에요? 제가 입는 옷입니다. 오빠 연예인인 거 몰라요? 아니 몰라. 동네 주민이야 그냥. 인지도 하나도 없어. 근데 옷은 괜찮습니다. 옷이 얼마인데 다리는 게 5,000원이요? 옷이 28,000원이 되죠. 한 번은 다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립니다. 실밥이 엄청 터지더라고요.
저 좀 사라진 옷인가? 그지 같은 자식.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집에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 제일 창피한 건 앞에 경비 들어올 때 거기서 창피. 뭐라고? 아니 SBS 입고 들어올 때가 제일 창피. 그나마 아, 그 옷이 방송용 옷인데 방송국 들어올 때 제일 창피해. 아니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어머니랑 학생 정도 되고 계시는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회장문에 딱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 쳐다본 거야. 복장은 연예인 같아. 딱 보더니 누군지 보러 가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SBS 로비가 그 쉑쉑버거랑 그 스타벅스 때문에 약간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 방송국 관계자 아닌 사람들도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옛날에도 아. 아예 막은 건 아니지만 로비까지는. 그냥 잘못된 사람이죠. 가끔 뭐 아이돌을 출연하면은 쉑쉑에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 깜짝 놀랐어, 가다. 난 피자를 들고 와야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님 다음 주는 어디가? 응? 다음 주 또 촬영? 중계? 아... 자 여러분 야근 고생하셨습니다. 응 알아봐. 인사 쓰지 말고. 인사 쓰지 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혼자 갈 거지? 네, 잘 보겠습니다. 이거 버려? 네. 이거 더 먹을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